요새 자주 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베이스 기어가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승차 실력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전보다 두 배의 방송량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기어타임스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베이스가 올라가는데 베이스 그죠. 유저분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지금 기타가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 속도가 저희 방송에서 소화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기타는 이제 진짜 점점 할게 없어요.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뭐 무슨 전 세계의 모든 브랜드를 다 취급을 한다면 당연히 악기가 남아 돌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제품 수급에 이제 한계가 있고 거기다 이제 베이스가 요새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베이스 유저분들한테 좀 즐거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승재 씨뭐 요즘 자주 이렇게 또 방송 나와주시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승재 씨가 요새 저기 뭐 무슨 지병이 생기셨다고? 아, 네. 네. 그 뭐라고 하셨죠, 그게? 매니엘인가? 메니에르. 네, 그게 뭔가요, 그게? 한쪽 귀뭐잘안 들리고. 이게 이명하고 좀 다른 건 거죠? 네, 이 머리 안에가 되게 띵해요. 머리 안에가 띵해요. 여기 보고 있다 딱딴 데를 보면은 한번 휘청거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릴리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다 같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이 균형 감각은 여기 남아있다 이렇게 따라오는 이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못 돌려요, 거기를. 그렇군요. 그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왜 나타나는 건지 원인은 알 수가 없나요? 원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그렇군요. 많이 피곤하면 나온대는데, 그렇군요. 작년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부터 한번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째라서 의사 선생님이 한번 의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보다 더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도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멀쩡했죠. 그러니까 무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뭘까 잘 모르겠네. 무게는 연골. 예, 그렇죠. 아니 또그 뭔가 치료 평상시에 해야 되는 행동 수칙으로 염분을 하루 1g. 1g 섭취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안타까워서 수면 8시간 이상. 8시간. 네. 아니 사실 8시간 이상 자는 거는 뭐 급한 게 되고 많이 자면 좋은데 운동 금지. 운동 금지요? 네. 아, 운동을 하면 안 돼요? 네, 운동 금지예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균형 감각이 이상이 생겨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는 그런 건가 같아요. 네, 보죠? 그래서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요새.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뭐 그래요. 피곤하다 보면은 온갖 게다 튀어나옵니다. 네. 맞아요. 가장 뭔가 이제 진짜 조금씩 나이 먹어가면서 그 20대 때랑은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그때는 못 먹는 게 제대로 못 먹는 게 맞아요. 건강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못 자는 게 맞아요. 그게 훨씬 더 크리티컬이 터지더라고요. 네, 치명적이죠. 그게 치명적이에요. 진짜 치명적이에요. 네, 평소에 좀잘좀 체력 회복하시고요. 언제까지나 그때 그 체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잘 진짜. 관리하시면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 무니에르? 뭐? 아, 매니에 예. 그거 조심하시고요. 나트륨 줄이시고요, 승재 씨. 오늘은 우리 퇴근하면서 새우깥을 먹고 안 먹습니다. 전 먹어야 돼요. 먹을 거예요? 아니, 요새 안 먹는다며. 그거 하나에 한 20g은 들었겠구만, 이 사람아. 네. 웬만하면 안 먹이는 방향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주 방송 나오셔야 되는 승태 씨의 건강을 위해서 약간 관리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야마베이스 BB234 200 시리즈입니다. 지난 네. 시간에 저희가 400 시리즈를 한번 봤었는데 그 위쪽에 이제 또 굉장히 좋죠. 고급상의 700 시리즈도 있고 400, 200으로 이렇게 좀 저렴한 모델들을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시면은 일단 약한 4분의 3 수준? 3분의 2, 4분의 3 수준 한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사현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4 시리즈는 64만 원이었거든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이거는 37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200하고 400을 간단하게 이제 시리즈의 그, 뭐, 기조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볼트온이, 이거는 4볼트온이잖아요. 그죠? 400은 6볼트온. 그때 설명드렸던 거 있죠? 4개 이렇게 박혀있고 2개가 네, 이런 되었어.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6볼트온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넥도 단일 목재 메이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00은 메이플 마호가니의 5피스 넥으로 5피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트 유레아 너트고 그건 네. 그라프텍이었고요. 그리고 픽업이 픽업 비트. 4 시리즈는 VSP5N, 5B 해서 알리코 V 네, 마그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세라믹 마그넷 사용하고 있습니다.
VSP3N이고요. 그리고 브릿지도 이건 그냥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그리고 400 시리즈는 빈티지 플러스 라이트 45도로 컨버터블 네, 스트링 적용이 되는 모델이었고요. 아예 다른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전체 거의 모든 스펙에서 다운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의 뭐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그만큼 퀄리티도 내려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살짝. 네. 아 그리고 티가 날 정도로 약간 소리 차이가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스펙을 다른 스펙을 이제 쭉 살펴볼게요. 엘더바디의 메이플랙 로즈우드 지판, 라이트웨이트 오픈 기어 머신 헤드, 그리고 너트넙이 40mm고요. 이게 지판 공률이 10인치거든요. 250mm 반지름. 근데 이제 5현으로 가면은 600mm 반지름이에요. 거의 평면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3.6mm고요. 그리고 투볼륨 원톤이죠? 네. 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신청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승채 씨 요새 승률이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네, 117로 볼게요. 어디 보자. 야, 이거 무겁다. 그게 무겁다고요? 무겁네요. 과연 무거울까요? 지금 우리 그 김길도르님의 그 통계에 따르면 승률 50%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네. 네, 무게 때 몇? 4.17 2.3 비슷하게 나왔어요 일단. 한창분은 비슷한데 아 50% 넘기고 싶다 나도. 이 50%라는 게 참 쉽지 않아. 예. 이야 4.09네요 어? 네 승재씨가 이기셨습니다. 아. 승률 올라가는 소리 들려요. 네 117에 4.09 아주 우우. 튼튼한 그런 네 신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우. 117 4.09 승재 씨는 사실 무게 나랑만 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대박인우 전적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스트들하고 같이 무게를 재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되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픽가드 빼면은 41이고요. 픽가드 포함하면 43입니다. 43 볼게요. 43 아니에요, 80입니다. 어? 4380 되게 굉장히 넓은, 두꺼워요. 넓은 느낌은 안 나는데. 그 쉐입이 되게 네 좋아서 그런 거? 와. 생각보다 넥 뒷둘레가 많이 나왔습니다. 4380.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픽업 먼저. 네. 네. 자, 톤 다 올리고. 자, 톤 네. 올리고. 지금 이게 리뷰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 사장님이 할인율을 조금 더 크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그죠? 실시간으로 네. 42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자, 뒤에 픽업이요. 뭐 이런 일도 있네요. 자, 네. 톤 올리고요. 네, 아주 무난한 아주 무난하고 만만하고 해상도 좀 떨어지는 적당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톤 네, 자, 톤 올리고요. 자, 이제 그냥 두 개 다요. 네. 네. 그냥 뭐 특징이 없는 그냥 무난한 소리네요. 네. 네, 톤 내리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톤을 내려도 보면은 그 꽁꽁거리는 그 미들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들 이렇게 맞아요. 보면은 미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저가 베이스의 아주 대표적인 톤 성향입니다. 쓸데없는 미들들이 정리정돈이 안 된 느낌. 그런 게 4 시리즈를 하다가 2로 오니까 확실히 좀 느껴지네요. 이게 뭐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뭐 적당한 소리기는 합니다만 무난해요 거의. 네, 네. 근데 야마하가 평소에 이제 뭐 워낙에 맞아. 가격 대비해서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 뭐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딱 그 가격대 그냥 그 퀄리티 해주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슬랩 톤 만들어서 들어볼까요? 슬랩 뭐 다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미들이 좀 많아요. 네. 출력은 잘 나옵니다. 네. 힘있게 잘 쏟아져 나옵니다. 자,
느낌이었고요. 그러면은 조금 달리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느낌이네요. 앞에 피가 오르셨어요. 옙. 잘 들어봤습니다. 어, 나온 소리 잘 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나온 소리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확실히 그 가격대에서 나올 만한 예상할 만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요 가격대가 좀 대안이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 사장님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내리신 게 40만 원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바네즈에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가격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기까지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까지는 끌어내려 줘야지 이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승치 씨 저 시청 잔주평 네. 줄 거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요새 많이 올라가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1795회 스털링 바이 뮤직맨 베이스 레이 34. 네. 디어 타임즈 님. 네.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디어 타임즈. 네. 베이스 리뷰 자주 나오니 좋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베이스들 많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되려 담백한 게 더욱 맛있을 때가 덜어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있죠. 대표적으로 편향적인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한 줄 평에 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어 타임즈. 네, 비어 타임즈 갖고 싶네요. 아유,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비어 타임즈도 못 가지고. 네, 비어 타임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철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제 한 줄 평, 야마하의 스탠다드. 네, 야마하의 스탠다드. 알겠습니다. 사실 스탠다드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뭐랄까 지금까지 뭐 여타 다른 야마하가 사실 더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다소 아쉬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정상인데요. 네. 네, 맨날 서비스를 받다 보니 네, 가성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네. 좀 생기죠. 네, 몇 대 몇? 6.5입니다. 네, 저 6.0입니다.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아주 별것 없는 점수를 받아갔군요. 네. 이게 야마한가 싶네요. 네. 네. 야마 원래 되게 저희가 점수 많이 주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0 시리즈의 5현으로 갑니다. 5현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낮춰져서 48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와우. 요거는 이게, 조금 할 만하겠네. 네. 4 시리즈 같은 게 4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71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와우. 앞자리가 3개가 바뀌었다는 얘긴데 이거는 좀 가성비에서 좀 그리고 생각해. 40만 원대 후반이면은 딱 그 빈티지 모디파이드 5현 그 언저리와 그리고 아이바네즈 SR 싸죠. 네, 시리즈들과 네. 함께 비교를 할 딱 그 가격대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피 터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격대가 50만 원대 전후한 5현이 요새 정말 제일 피 터지는 구간이 거기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스스로 가격을 내려서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들어간 BB235 모델 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